여기가 고구려 땅이란 말인가? 고구려 땅. 비사성만 함락시킨다면 이번 전쟁 절반은 이긴 거라 다름없사옵니다. 수양제는 그 두 곳 중에 하나도 넘질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 그러나 짐은 달라. 암 다르고 말고. 이번엔 개모성이 또 떨어졌단 말이냐, 개모성이! 그렇다고합니다, 장군. 뇌음신 고돌발이 그런 한심한 놈들 같으니라고. 지금 남의 걱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한 장군? 대망리지께서 또다시 전령을 보내셨습니다. 당나라 수로군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말입니다. 절대 군사를 움직이지 말고 적의 동태를 세밀하게 살피라는 명령이십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이미 관한성으로 출발을 했소이다. 이 사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리한 것인데, 아무튼 이 대망리지께서는 소장을 너무 믿지 못하는 것 같소이다. 건안성에서는 조카가 장검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속히 전령을 보내어 군사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여기 비사성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부장은 당장 건안성으로 전령을 보내 군사들을 돌아오게 하라. 건안성이 아니라면 창량의 이놈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건안성으로 간 군사들이 늦지 않게 돌아와야 할 텐데. 건안성으로 향했던 적군이 괴멸되었으니 봉황성으로 돌아오라. 하기사, 여러 전선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니 한가로 이곳에서 세월만 잡을 수는 없지. 야마라! 네, 장군. 대망리지의 군령이시다. 이곳의 수비장은 다시 성을 맡으라. 나는 봉황성으로 갈 것이다. 네, 장군. 장군, 여기까지 온 동안 놈들의 전함은 단 한 척도 마주치지 않았사옵니다. 완벽하게 놈들을 속인 것 같사옵니다. 놈들은 지금쯤 우리의 위계에 속아 건안성 앞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멍청한 고구려 놈들.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저쪽이 비사성 같사옵니다만. 소리 없이 우회해서 상륙 지점으로 향하라. 예, 장군. 적군이 나타났다! 적군이 나타났다! 장군, 해안가를 모두 접수했사옵니다. 놈들이 우리의 상륙을 이제 알아챙겨야. 모두 차비를 갖추어라. 예, 장군. 후속 부대를 준비하라. 대우를 갖추고 진공 준비를 하라! 이사성으로 갈 것이다! 놈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정탐선들은 대체 뭘 할게요? 대부분의 전력이 건안성으로 나가 있고 또한 놈들이 먼 바다로 우회해서 들어왔사옵니다. 놈들의 숫자가 대체 얼마란 말이냐? 4만이 넘는 됐사옵니다. 일단 소장이 밖으로 나가 놈들을 막아보겠습니다. 장군은 성을 맡아주십시오. 가자, 쌍업. 이놈이 선봉장이로구나.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서 왔다. 오너라, 여기가 네 무덤이 될 것이다. 이 몸은 계집하고 노닥거릴 시간이었구나. 저리 비켜라. 으야! 많은 상륙군이 몰려오고 있다. 일단 성으로 퇴각해야겠다. 서문으로 가는 길 이미 놈들에게 먹혔사옵니다. 쌍범녀, 네가 앞장서 길을 열어라. 예, 장군. 모두 나를 따르라. 놈들이 도망치고 있다. 계속 쫓아라. 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나자는 계속 달려라! 달려! 넘어오고 있어.
성문도 곧 깨질 일본전이옵니다. 성과 근대가 맞을 것이니 부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을 타수하라. 장군, 이제 전세가 기울대로 기울었사옵니다. 감당하기에 놈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사옵니다. 부자성 앞바다에는 우리 수군들이 있지 않느냐. 이놈들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게야. 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 계속 궁을 파라. 말란 놈들은 내가 직접 목을 내마 놈들을 막아야 해. 장군, 뭐라느냐? 어서 방패로 장군을 보호하라. 놈들을 막아야 한다. 기사성에 끼리는 안시성과 요동성도 참담할 수 없어. 저기 고구려 장수놈 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들과 싸우다 죽을 것이야. 저놈으로 누리시옵니다. 잠시나마 장군을 매시오 영광이었사옵니다. 소나라 이우락처럼들아 위에! 기사성의 성준놈은 어찌 되었느냐? 예, 장군. 안타깝게도 화살을 맞고 도망을 쳤사옵니다. 경하드립니다, 장군. 마침내 비사성을 점령했사옵니다. 경하드립니다, 장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겁먹은 성을 빼앗기고 도망을 칠 줄이 누나고 원통하구나. 장군,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화살을 맞으셨습니까? 성을 함락당하고 말았소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당했습니다. 단 하룻밤새 성을 잃다니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옵니다. 장군,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곧 추격군이 몰려올 것이옵니다. 성을 빼앗긴 표정이 더 어딜 간단 말이냐? 지금은 목숨을 함부로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봉황성으로 돌아가 대망리지를 배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낯으로 대망리지를 팬단 말이오? 장군의 목숨은 이미 대망리지의 것인 줄 압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대망리지께 고한 후에 죽으시오. 알겠어. 봉황성으로 갈 것이다. 낭자군과 함께 길을 열어라. 예, 장군. 대망리진 소장 남생이옵니다. 지금 막 권한성의 일을 수습하고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헌데 비사성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이옵니까? 육전밖에 모르는 권모장을 그곳 수군 총사로 보냈으니 그럴 수밖에. 내 잘못이 커 이번 일은 다 내 실수야. 허나 장수된 자가 정세 판단을 그르쳤어. 경솔하게 움직였을 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다들 보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 뼈아픈 교훈으로 삼도록 하자. 예, 대망리지. 지금 이세민이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요택과 요하를 건너 지금은 요동성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후속군을 요동성으로 보내 당황 이세민을 공격해야 하옵니다. 어허, 예 젊은이들은 한 가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문제야. 다급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무 호들갑을 떨 것은 없어.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의 기세는 몹시 사나울 때입니다. 잠시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지. 그건 그렇고 남부전선 상황은 어떠한가? 신라의 김유신이 당왕성을 공격한 후로 그 여세를 몰아 백제의 여러 성을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벌써 7개의 성이 신라군의 손에 넘어간 것을 아옵니다. 우리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다들 방심한 탓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백제 일은 백제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쪽 일은 그만하면 되었어. 이젠 우리 모두 이세민이에 대해서만 신경 쓰도록 하자. 하오나 대망리지,
소장은 대망리즈께서 너무 태연하신 게 아니신지 걱정이옵니다. 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길래? 대망리즈! 군모장 장군과 연수생 장군, 고돌발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폐장들이 돌아왔다고. 군모장 고돌발, 이런 한심한 자들 같으니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도 성을 뺏길 수가 있단 말인가? 대망리즈, 성을 지키지 못한 죄, 소인의 몸으로 대신하게 싸웁니다.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서 이 모든 죄가 용서될 줄 아느냐?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희생된 줄 아느냐? 입이 열 개라도 무슨 말을 하겠사옵니까? 죽여들 한심한 놈들이로구나. 전투에서 졌다고 했어. 목숨을 끊는 무책임한 짓은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잃어버린 성을 되찾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망이지! 대망이지! 역사의 폐장으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성을 되찾고 승리를 거둔 장수로서 역사에 남을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대망리지! 대망리지! 권모잡 너 이놈 똑똑히 들어라. 장량의 수로군은 분명히 안시성과 요동성의 배후를 노릴 것이다. 비록 비사성은 내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비사성을 둘러싸고 있는 석성과 독산성, 오고성이 남아있어. 그곳에서 수군을 정비해서 놈들을 먹어라. 해낼 수 있겠느냐? 예, 대망리제. 고돌발이 듣거라. 너는 잠시 이곳에 있다가 요동성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모두들 적진에 가서 죽을 준비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예, 대망리제. 수정인, 다음 영이 내릴 때까지 대기하라. 예, 대망리지. 다들 가봐. 천리장성을 온통 당나라는 놈들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백제도 신라에게 크게 혼쭐 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로 아래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봉황성의 대망리지께서 군사들을 정비해 출근 준비를 하라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 대인들께서 곧 전선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동성만큼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대망이지. 요동성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옵니까? 게다가 온사문 장군은 그곳 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수이옵니다. 반드시 지켜낼 것이옵니다. 이 요동성도 요동성이지만 백암성이 또한 문제. 백암성은 요동성과 아주 지척이 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군사를 내서 당나라 놈들을 좀 어지럽게만 해준다면 일이 어려우나 한번 해볼 수는 있을 텐데 말이야. 근데 무엇이 걱정이란 말씀이시옵니까? 백암성은 우리 고구려에서 손안에 들은 철웅성이야. 근데 그 성주 손대음이가 그릇이 대범치가 못해. 장군, 당황 이세민이 도착한 것 같사옵니다. 그런 모양이로구나. 곧 놈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각자 전투 위치로 돌아가라. 아, 저것이 요동성인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바로 천하의 요동성이 옳습니다. 감개무량하고만. 요동성을 깨부수고 평양성에 제일 먼저 입성하는 것은 우리 육로군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번에도 소장 설인기가 앞장을 설 것이옵니다. 소장들이 반드시 요동성을 들어 바치겠사옵니다, 폐하. 아, 제장들의 기세가 그만하면은
저 여동성을 벌써 넘은 것이라 다름이 없다. 그 우선 길을 닦아야 어디든 갈 게 아닌가. 우선 저 성을 포위하면서 해자를 메꾸는 일을 즉각 시행하라. 저 목책을 치우고 전군은 공격 준비를 하라. 예, 대하. 장군, 당나라 놈들이 목책을 치우고 해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곧 공격을 시작할 모양이옵니다. 전투에 앞서 추모 성황의 제단에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전 장졸들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이다. 준비하라. 예, 장군. 놈 이세민이 이 요동성에 온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폐하, 드디어 모든 공격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공격령을 주셔서서 폐하. 공격령을 주셔서서 폐하. 자, 요동성을 깨뜨리는 것은 현도성이나 개모성 열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이다. 역사에 대대로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누가 선봉을 서서 저 여동성을 넘겠느냐? 폐하! 유격장군 서린기입니다. 소장이 아니면 누가 선봉을 선단 말이옵니까? 이번에도 소장이 저 여동성을 넘어 보이겠사옵니다. 무슨 소리!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저 여동성만은 양보할 수 없다. 물러서라, 서린기! 폐하! 소장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폐하! 소장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두들 선봉감으로는 손색이 없는 장수들이다. 모두에게 선봉을 줄 것이다. 서린기는 동쪽을, 계필인 저 서쪽을, 이사마는 남쪽을 맡아봐. 가장 먼저 저 성을 넘는 장수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줄 것이다. 알겠느냐? 예!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어 싸웁니다, 폐하.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 장졸들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저 요동성을 넘기는 쉽지가 않겠어. 현도성이나 개모성과 달리 승리에 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짐이 출전을 하기 전에 수양제 때 전투의 모든 걸 기록한 일지를 가져오라고 한 거 기억하는가? 아, 예. 그런 영을 내리신 적이 있으시옵니다. 요동성을 어떻게 공격을 했고 또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가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천문에 관한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지. 지금이 4월 말이니 한 보름만 더 지나면은 하늘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올 게야. 아, 도종이와 부복에는 늦거라. 예, 폐하. 너희들은 지금부터 보름 안에 저 요동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소차를 만들도록 하라. 예, 폐하. 그 바람 한번 좋다. 야, 이 풍이 아주 좋아. 심상치 않다니 무슨 말인가? 놈들이 후방에서 성 안을 내려다볼 쓴 소차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소차라고 하였느냐 지금? 그렇다고 하옵니다. 헌데 어찌 그리 놀라시는 것이옵니까? 그 병사들이 높이 올라가서 성을 내려다보면서 화공을 할 때 주로 쓰는 장비가 아닌가? 화공... 화공...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요동이 불어닥치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지만 5월 중순경이 되면 그 바람이 서서히 거세지면서 요동 쪽으로 불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대망리지. 그렇다면 놈들이 그때를 기다려 화공을 쓰기 위해 높은 소차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옵니까? 이세민은 오래 강풍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전선이 돌아가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요동성이 벌써 열흘 가까이 놈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하옵니다. 후속군들도 계속해서 전선으로 떠나고 있사옵니다. 동북아의 가병들도 모두 후속군에 편제돼
요동전선으로 떠나 싸웁니다. 요동은 지금 온통 전쟁으로 불바다라지요. 백두에 가 있는 우리 남건이와 남산이는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정말 강풍이 불게 되는 것이옵니까? 요동성엔 전령을 보냈느냐? 예, 대망이지. 재단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어찌 되었느냐? 성 안에 있는 신궁의 마리는 놓았사옵니다. 재단으로 갈 것이다. 술탈은 자빈의 출입을 금하라. 예, 대망이지. 앞으로 사흘간이 고비가 될 것이다. 그 사흘간에 요동성의 명운이 달려있어. 군대가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군대의 운지가 다시 몰려온다! 용수들은 불화살을 계속 날려라! 놈들의 운지를 모조리 붙잡아라! 놈들을 모두 불태워라! 오른쪽도 모조리 죽여라! 와 기름을 부어라! 성주님, 요동성이 밤낮으로 놈들의 공격을 쉼없이 받고 있사옵니다. 우리 백암성의 소임은 요동성을 지원하는 것이옵니다. 속히 군사를 내어 적의 후방을 쳐야 합니다. 이런 답답한 소리! 놈들이 수십만 대군이 요동성을 겹겹이어 싸우고 있는데 무슨 수로 지원을 한단 말이냐? 하오나, 요동성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 백암성이옵니다. 요동성을 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사옵니다. 어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동성은 그리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다. 그리고 대망의지께서 무슨 수를 낼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성주님. 요동성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살고 볼 일이다. 내가 살아있어야 나라도 있는 것이고 말고. 요동성은 이 서린귀의 것이니라! 서린귀! 안병차라! 불독자는 동을 올라라! 동을 올라라! 나를 열어라! 성벽과 남쪽 성벽을 사수하라! 예! 장군! 장군!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을 다시 쌓아라! 군들이 동문 쪽으로 기어오르고 있다! 장군! 군들이 일제히 퇴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몰려올 것이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다음 공격에 대비하라! 헌데 장군! 대망미지께서 군들의 화공을 조심을 하셨사옵니다! 정말 화공이 있는 것이옵니까? 밤이 죽은 지 며칠째다. 무슨 바람이 분다는 게? 이제 때가 되어간다. 하늘이 움직일 때가 되었단 말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더. 짐은 느끼겠는데 그대들은 감이 안 오는 모양이로구나. 바뀐다. 바람이 바뀌고 있어, 바람이. 천지신명이시오. 그리고 지구천왕이시오. 이 개성은이 너무도 다급해서 하늘의 힘을 빌리고자 하옵니다. 아버님, 바람이 불고 있사옵니다. 강풍이 불고 있사옵니다. 버리시나이까? 이 요동성을 바람이 불고 있어 옵니다. 배야 강풍이 옵니다. 강풍.
강풍이 저 여동성 쪽으로 불고 있사옵니다. 전투는 초공격에 나서라. 하란 말이야. 나서 저 여동성에 쉼없이 불화살을 날려라 버리란 말이야.